아, 재밌는 일 나왔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회 청원에서. 맞불 청원 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6만 명인데, 청원인 A씨는 뭐라고 썼느냐? 청원 취지에서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반대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국가 채무 400조 이상 증가시켜 국가 채무 천조 원 시대를 열고 미래 세대에 피폭탄을 안겼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해괴망측한 경제정책을 펼쳐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잿빛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과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묵묵히 수행해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게 응원과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줘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때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이 청원이 이제 6만 명을 넘어섰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도 국가중대사고, 탄핵 반대도 국가중대사 맞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해서 윤 대통령을 왜 빨리 탄핵해야 되는지도 들어보고,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도 공평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설계대로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어. 아, 잘한다, 잘해. 이거 해놓고 6만 명 채웠다고 잘했다 그러고 있는 놈들은 기분 좋겠지만, 너네들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자식들아. 너네들 스스로 덫을 끼운 거야. 탄핵 반대 청문회 하면 그럼 민주당이 전원 불참하고, 다음에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나서서 할것 같아? 아니지. 탄핵 관련해서 19일, 26일 청문회 7월 달에 했는 사람들 또 불러서 또 불러가지고 또 너네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법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또 불러가지고 또 하면 되잖아. 당연히 애들이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쁘다니까. 아, 공평하게 하자. 그러니까 정인들을 누군가를 부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뭐그 민주 진보 진영에는 변호사들이 민변 변호사들이나 또 진보적인 법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뭐 아마 청문회에 포함된 것 같고 한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반대 청어그 헌법 수호 뭐 변호사들, 우파 변호사들도 부를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우파 수호 변호사들 불러놔 놓고 11대 7의 현재 청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사위원들의 민주당의 우인데, 그 헌법 수호를 해야 되고 왜 탄핵을 반대해야 되는지 하는 사람한테 탄핵 찬성의 관점에서 질문하고,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해서 이게 탄핵의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국민들이 아유, 저 사람들 대답도 못하네. 할 말이 없지. 그래, 서정욱이 불러라. 전상훈의 부채질 방송, 완전 통했어요. 너네들, 그때 제가 처음 청원이 떠올랐을 때 그랬잖아요. 지금 기다리는 게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하니까 반대 청원이 안 올라올 텐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텐션이 떨어져서 우리 쪽은
찬성 청원이 이제 왕창 올라가면은 이제 텐션이 떨어지면 서버도 정설되고 하면은 그때 되면은 반대 청원이 올라올 거다. 저작 진영에. 그거 우리 기다려야 된다. 빨리 해라, 너네들. 했는데 진짜 딱 덫에 걸렸어. 잘 됐다. 이제 철회도 소용이 없어, 임마. 철회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 이 자식아. 전원책이도 부르고, 그렇지. 서정욱이도 부르고, 어? 전원책도 부르고, 서정욱이도 부르고, 뭐. 또 누구 있어? 또 누구 있을까? 황교안이도 부를까? 정광훈이도 부를까? 그죠? 황교안, 전광훈. 이런 애들 다 불러야지. 어? 다 불러야지. 낙장불입이에요. 청원했기 때문에 청원이니, 아, 나 청원 안 한 걸로 해주세요 해도,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귀하께서는 출석을 안 하셔도 되지만, 나머지는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뭐 사유로 든 게 문재인 정권이 국가부채를 늘렸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라 경제를 망쳤고, 아니 그 청문회에서 그걸 주제로 다룰 거야? 그거 문재인 탄핵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그러니까 현안이 되는 거는 문재인 정권, 전 정권 시를 아무리 때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 현 정권에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폐악질이 탄핵 사유인가 아닌가, 탄핵 사유 범죄로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따지는 거니까 탄핵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임마들아. 하이, 쪼다들 말이야. 프레임 이론도 모르는 주제. 그러니까 너네들이 108석밖에 못 얻는 거지. 그 108석 중에서도 한 20석 정도는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읍소해가지고 겨우 얻어가는 거지. 도대체 사회과학도 모르고 이론도 모르고